요한계시록에 그 보면 특별히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셨는데 일곱 교회는 단순한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칭찬만 또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오늘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있는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 그 두 군데를 이제 한 두 주, 석 주에 걸쳐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1900년 초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잘 알려진 리버 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자로 엄청난 돈을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눈이 일찍 뜨여서 10대 후반 때부터 5불을 가지고 5달러를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은 또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0년 전에 100년 이상 전에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1억 달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로 따지면 100년 전에 1억 달러는 현재 한 20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20억 달러라고 해도 20억 달러라고 해도 놀라질 않아요. 와, 이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집을 샀는데 방이 29개나 된다는 거예요. 예, 29개나 되는 많은 방들을 가진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인간적인 삶은 참 불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63세까지 살았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고 또 결혼은 아주 호화롭게 했지만은 결혼에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도 참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된 데다가 나중에 1억 달러가 되는 그 많은 돈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를 줄 알고 다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버려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술집에 앉아서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 또한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60대 초반까지 애써 모았던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은 돈이 또 명예가 권력이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 행복,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주후 150년경에 살았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폴리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나의 주여, 예수님에게나 붙여야 되는 그런 것을 황제에게 나의 주여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는데 폴리갑 담임 목사는 이제 불에 태워져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아주 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서머나는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면은 황제 모독죄로 잡혀 죽기도 했고 또한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직장에서 퇴출을 당했고 또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직장에서 축출될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도시 자체는 재정적으로 풍부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주후 150년경이라 그랬지만은 오늘의 시대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도 없지만은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는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저런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먹고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네. 2장 8절에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다. 그러니까 알파는 처음이요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이 있으시고 또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참 많고 네. 어떤 때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네.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치유의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 주십니다. 2장 9절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가족들끼리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서로 아픔과 고통을 나눌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처한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들에게 참 고통받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또한 건져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환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궁핍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신앙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는데 사실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정부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같은 동족임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끼리 예수 믿고 안 믿는 그 차이인데 그 사람들이 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사탄의 회다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환란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큰 도로를 포장할 때 보면은 큰 롤라가 이제 육중한 롤라가 이제 땅을 말이죠 막 그 다듬잖아요. 그걸로 누르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가라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삶의 외부적인 극심한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해요. 네. 그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었다는 사실. 내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빼앗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연단의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다듬으신다. 이것은 고통이지만은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환란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아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즐거움이 핍박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어떤 세상의 것보다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부활에 대한 소망만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환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핍이에요.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한 정도가 아닌 찌들은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런 불이익이 주어져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이런 사람들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의 시대는 점점 그 믿음의 부요함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세상의 부요는 얼마 있다가 다 사라지지만은 믿음의 부요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한 넘치는 복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정령의 재물은 날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 내게서 날아간다. 예. 리버모어가 그랬잖아요. 많이 가졌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은 날아가기만 하냐? 아니죠. 날아간 물질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날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없다 없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당시 서머나에는 위민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산 거예요. 뭉쳐서 이렇게 사는데 좋은 일에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일, 같은 동족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홀리갑 목사를 안식일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그를 태워 죽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형틀을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임을 가르쳐서, 사실 그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여호와의 총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총회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처럼 그들도 할례를 다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참된 유대인 같았지만,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은 되었지만 이면적인 유대인은 못됐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겉으로 뭐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나 침례잖아요.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중에,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나 침례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고 믿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종교의식, 뭐 묵도하겠습니다, 뭐 찬송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한다면 그건 사탄의 모임이고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궁핍, 회방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어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면은 이게 말이죠,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저들이 타협하고 와서 황제 숭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비굴해지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걸하지도 않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황제 숭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타협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부자다 이 말이에요. 부자다. 무슨 부자요? 믿음의 부자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아니,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막 겁이 나고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에 항상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것은 열흘이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의 핍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절개를 절대 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 잠시의 환란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 참 많아요. 늘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참 보면서 그 조그만 돈 가지고 한 달 한 달씩을 사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부자예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견딜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 네. 눈동자는 안전하게 보호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 계속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지켜주신다.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잠시 후면 끝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약점이 있다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쉽게 너무 쉽게 좌절해요.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네. 부부가 살면서도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네. 오늘날 그 저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결혼 생활이 인스턴트예요. 조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헤어집시다. 서약을 얼마나 잘했어요. 부부간에도 자녀들도 교회 봉사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만둘 때가 많아요. 네.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과거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내 삶에 신실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실하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말씀에 대해 신실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고 변하지 말라.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된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만두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또한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좀 신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수십 년을 변함없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 사실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 내 기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내 유익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부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에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 신실한 모습,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는 충성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이제 끝에 보면은 약속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해자들이 승리자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그들은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란 말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의 관을 준다. 네.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세워주는 관처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다. 썩지 아니하시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또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고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